이 반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지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아,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명품 브랜드에서 30만원대 주얼리 구찌 편입니다. 사실 명품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연 30만원짜리가 있을까? 양말도 엄청 비싸고 스카프 하나도 100만원대 엄청 비싸잖아요. 50만원 아래 품목을 찾기도 어려운데 오늘 구찌의 30만원 정도 되는 주얼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찌는 1921년에 구찌오 구찌가 설립해서 이탈리아 브랜드죠.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내년이 되면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구찌 하면 다 알잖아요. 로고 하나만 봐도 우리는 구찌를 다 알 수 있고 예전에는 구찌 하면 굉장히 올드한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약간 신세대? 이 구찌를 굉장히 힙하게 착용하고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찌에서도 이렇게 30만원대 주얼리가 있는데 저는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고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아, 이 반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지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아 진짜 예쁘다. 이 반지는 사랑의 눈이 멀다. Blind for Love. 가격대는 34만원. 명품 맞죠? 2018년도에 크루즈 컬렉션에서 발표된 제품으로 2년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제품이라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고 문구 자체가 Blind for Love가 필기체로 각인이 되어서 커플링으로 많이 하는 커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안쪽 바깥쪽에 다 로고나 이미지를 넣어서 너무 귀여운 반지입니다. 보통 구찌 디자인이나 다른 타사의 제품들이 약간 볼드하거나 거친 디자인이라서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이 블라인드 포 러브 반지는 5mm의 하트와 블라인드 포 러브의 어떤 레터링이 잘 조화가 돼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하고 남녀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반지죠. 그래서 커플들이 많이 와서 많은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두 번째로는 구찌 고스트. 너무 귀엽죠? 29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실버링 반지인데 구찌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자신의 스페셜 프로젝트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탄생한 반지입니다. 구찌 고스트 모티브가 새겨진 이 실버 반지는 고스트의 문양 자체가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마치 연결연결한 어떤 선 자체도 귀엽게 좀 획일화되지 않는 선을 따라서 되어 있고 역시 명품은 뭘 만들어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더블 G 반지. 가격은 34만원이라고 하고 이게 슬림한 실버 반지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 앤틱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반지죠. 의상에도 잘 어울리고 두께는 약 8mm니까 굉장히 두툼하고 보통 실버는 변색이 되면 뭐 다시 세척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반지는 착용할수록 더 손때가 묻어나는 또 약간 질감이 살아나는 그런 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커플링으로도 인기가 많은 반지고 패션 반지로도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목걸이는 블라인드 포 러브 목걸이인데요. 세트로 할 수 있는 하트 펜던트 모티브에 귀엽게 레터링 했습니다. 이 하트 펜던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티브의 패턴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앞면 뒷면 펜던트 디자인 달라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무게감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로킹 G 펜던트 목걸이 29만원. 야 가격이 일단 깡패네. 스터링 실버에 G 로고의 펜던트를 만든 목걸이고요. 패션 주얼리로 많이 애용하고 있고 이 빈티지한 스타일의 13mm 펜던트입니다. 13mm면은 크기가 작지 않고 인그레이빙 패턴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한층 더 돋보이고 일단 가격이 20만원대고 G 로고 자체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각인이 뭔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역시 명품에서나 볼 수 있는 섬세함과 작은 차이지만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블라인드 포 러브 귀걸이도 있네요. 이 귀걸이는 두 짝인데 20만원대, 29만원. 보통은 목걸이 곱하기 2, 반지 곱하기 2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걸이 두 짝인데 29만원대 하나쯤은 여자친구한테, 딸한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로킹 시리즈의 G 귀걸이도 귀걸이의 귓볼에 버튼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간단하게 G 로고를 살릴 수 있는 귀걸이고 실버 귀걸이에서 이런 G 로고가 두 개가 되어 있으면서 단아하게 구찌만의 표현을 잘 해준 좋은 가격으로 실버 귀걸이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스터링 실버로 제작된 이 구찌의 인터로킹 G 스터드 이어링은 음각 패턴으로 심플해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엔 딱입니다. 이 귀걸이도 가격대가 좋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34만원이고요. 스퀘어 라운드 스터드 귀걸이 살짝 볼륨이 작네요. 양쪽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매일 데일리로 착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 구찌만의 섬세한 감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이면서 정교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팔찌. 가격에 놀라실 것 같아요. 37만원. 인터로킹 G 디테일의 실버 팔찌. 구찌의 모티브가 세 군데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잠금 장식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 괜찮은데요. 가격이 투박하고 빈티지 느낌의 팔찌들이고 남성분들한테 매우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품 팔찌를 볼륨 있으면서 3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추천하고 싶네요, 남자분들. 오늘 30만원대 명품 브랜드 주얼리 구찌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명품에서 30만원, 아까 29만원도 있었는데 20만원대, 이건 정말 보기 힘든데 구찌 사랑합니다. 실버는 그냥 막 착용하셔도 돼요. 옛날에 뭐 저 은반지 정말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데 세월이 지나고 약간 변색이 되더라도 멋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지금 쭉 구찌 시리즈를 봤더니 색깔이 약간 앤틱해져도 더욱더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반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명품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구찌 매장으로 찾아가세요. 다음에도 명품에서 좋은 컬렉션이 있으면 저희가 서치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모르는 거 댓글 쭉 남겨주시면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답 달아드리고, 또 영상 원하시는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문의주세요. 또 저희 카카오톡에 다이아 언니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구독 눌러주세요. 다이아 언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